WHM 성령의 바람 선교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선한목자 기념교회 손선영 감독은 선교의 목적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담대히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성령의 바람 선교단은 중국 허난성 카이펑과 인도 유삐주 등에서 유대인 선교와 신학교 설립 등의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도 유삐주, 펀잡주 그리고 중국 카이펑 유대인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가오는 5년, 10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솔바람 타고 왔다면 10주년을 지나면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아주 폭풍우 같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우리 성령의 바람 선교단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